안녕하세요. 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 인상이 계획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에서 전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7월 16일부로 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분야의 대표들과 임금 인상에 관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일부는 150페소, 일부에서는 597페소 또는 750페소까지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트로 마닐라 임금 인상은 2023년 7월 16일로 비농업 분야 610페소, 농업 분야 573페소였습니다. 기존보다 40페소 인상된 것입니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7월 16일 다시 인상될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이아스리 이민구 카운터 의자 밑에서 100만 페소 상당의 달러가 들어있는 양말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소하던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18,000달러입니다. 당국은 돈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 기름값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휘발유 0.85에서 1.15, 경유 1.55에서 1.85, 등유 1에서 1.1페소 인상이 예상됩니다. 지정학적인 위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오일 터미널 공격이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스볼라와의 긴장 등이 이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와 카비테를 연결하는 카비텍스에 대한 30일간의 통행료 무료를 지시했습니다. 카비텍스와 깔락스 링크 기공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NBI는 정부기관 웹사이트, 은행 또는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공공데이터 베이스 등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들의 전화에서 지방 정부들에서 탈취한 데이터베이스나 문장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5개 은행과 관련된 데이터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의 적정 수용 인원이 365%에서 322%로 낮아졌다고 교정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8천여 수감자를 석방하고 15개의 수용 시설을 보수하고 새로운 수감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교정국 인원이 2만 3천 명인데 적정 인원은 6만 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코르벳함 확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한 대가 지난주에 진수되었습니다. 현대중공이 제작하여 BRP 미구엘 말바르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계약한 두 대 중 한 대입니다. 전장 118.4m, 폭 14.9m로 대한미사일을 탑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필리핀 국무부와 현대중공업이 280억 페소 규모로 계약한 것입니다. 중국과의 긴장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 민주당, PDP당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마르코스 정부 내각에서 사임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모든 필리핀어의 복지와 관심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두 명의 상원의원은 지프니 현대화 사업에서 중국 전기차가 우선순위로 선택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스 포가 상원 공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중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피 뚫보 신임 위원장이 지지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를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교통부에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부 차관 헤수스 페르디난드 앤디 오르테가는 외국 업체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답하자 뚫보 상원의원은 외국 업체만 위한 일을 그만두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마샤동 마바바 앙 사혼. Let's repeat it again. 마샤동 마바바 앙 사혼. 마샤동 마바바 앙 사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